안녕하십니까. 제게 안녕하십니까. 도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핸드폰을 들고 왔냐면 그것은 바로 갤럭시 S10이 나왔을 때 과연 이 핸드폰과 스펙이 비슷한가에 대해서 해외에서 굉장한 이슈가 있었던 핸드폰이죠. 자, 그것은 바로 시크릿 셀카폰입니다. 자, 이 핸드폰에 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은 아마 구하실 수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렵게 외국에서 반입해 왔다는 거. 자, 여러분들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포장이 깔끔하게 돼 있어. 역시 비싼 핸드폰이라서 그런지 포장부터가 남다르네요. 야, 과연 나왔나요? 라서 기다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핸드폰. 와, 제가 보기에도 너무 깔끔한데 이거 색깔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핑크 색깔이 너무나 예쁘다는 거. 역시 비싼 핸드폰은 외장부터가 다릅니다. 자,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낼 때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자,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비싼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핑크색 영롱한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문이 인식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 뭐죠? 그렇죠, 카메라 화질이죠. 게다가 이 카메라는 뒤로도 돌아갑니다. 짜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 액정 같은 경우는 25인치. 아, 25인치 너무 크다. 2.5인치 LCD 컬러 감압식. 씨, 뭐라는 거야? 2.5인치 터치 컬러 감압식입니다. 굉장히 좋다는 점. 요즘에 이런 거 쓰지 않죠. 자,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서 바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면요. 도래요! 자, 집에 있는 충전기가 C타입 밖에 없다고 하셔서 우선 C타입을 꽂아보고 싶은데요. C타입 꽂는 데가 없어요. 요즘 핸드폰은 보통 C타입 쓰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다면은 배터리가 보이시나요, 혹시? 배터리가 건전지라는 점. 건전지를 열려면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열어야 되는데요. 드라이버가 아니라 드라이버겠죠. 자,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도래요. 자, 여러분들 도래 형이 준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한 이 정도만 열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열리는데요. 와우. AAA 사이즈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준비한 AAA 건전지가 없죠. 자, 도래형 AAA 건전지 4개. 어찌됐든 이거를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 자,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글 때도 이게 보안이 굉장히 좋아요. 남들이 배터리를 못 움켜가게 드라이버로 잠근다. 오케이,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시크릿 듀듀. 좋았다. 자, 이름을 한번 적어보죠. 나는 귀여운 게 좋으니까 요거랑 팬더까지.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의 이름은 팬더로 하겠습니다. 저장. 야, 소리 봐라. 야, 핸드폰이 굉장히 좋습니다. 슬라이드. 전화 왔네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뭐하니? 나 기타 연주 연습하러 학교에 가는 길이야. 아, 그래? 내일 시크릿 플라워 공연에 와줄래? 아니, 나 바쁜데. 함께 하면 더 잘. 너 내 말 안 듣니? 그래, 안녕. 이 자식! 야! 전화가 왔었는데 지 할 말만 하고 딱 끊었어요. 이 나쁜 년. 자, 죄송합니다. 나쁜 년 빼주세요. 또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너구나? 강아지가 아파서 추추 동물병원에 왔어. 그래? 너무 슬퍼. 너 누구니? 여보세요? 빨리 나길 빌어줘. 근데 너 누구니? 이제 울지 않을 거야. 아니, 근데 너 야, 임마! 야, 이거 핸드폰 번호가 이게 예전에 누가 쓰던 건가 봐요. 계속 장난 전화가 오네. 여러분들 바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사진은 어딨냐?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SD카드에 저장. SD카드가 들어간다고? 여기 SD카드 들어가네요. 여기에 충전잭이 다 있네. 충전잭까지 숨어 있었네. 제 얼굴
이 정도 화질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았다. 자, 여러분들 제가 찍은 사진. 아, 좋다. 자, 여러분들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도리 형이 나한테 이걸... 아니, 씨! 이춘. 야, 이 만 원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도대체? 제가 여기 이 방송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와. 대기춘. 자, 여러분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카메라 던졌었죠? 아이, 감사합니다. 오이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시크릿 핸드폰. 자, 바로 한번 다음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어떤 걸 진행할 것이냐면 바로 그것은 핸드폰을 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닐까. 자,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6가지의 컬러 렌즈를 갖고 있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 6가지의 렌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요, 카메라를 이렇게 후방 카메라로 전환해 준 다음에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닫아 주시면은 끝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찍어 주면 되는 거죠. 좋았다. 시크릿 주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좋았다. 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필터를 입혀 보았는데요. 제키춘 채널 구독과 마치 DSLR처럼 이렇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인싸 아이템입니다. 이런 아이템 어디 가서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도레 형님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카메라, 시크릿 핸드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도레 형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저의 채널인 제키춘의 구독과 좋아요!